별로 싫었다고 안 들었구나. 어쩐지. 어쩐지 밋밋하더라고. 싫었다고 안 들었어. 싫었다고 뭔가 안 좋았고요. 자, 채팅방에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. 잠깐만 끊겼어요. 어차피 여기 23시까지 밖에 못 있어서. 뭔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, 내가. 평소보다 깔끔하고 멋져 보인다고. 아니요, 저기 내가 집에서 방송할 때는 평소에 목도리는 좀 깔끔하게 입잖아. 그리고 여기는 집이 아니죠. 깔끔하게 입고 나올 수밖에 없지. 자, 뭐 방송하는 김에. 그치, 그게 정답이죠. 채팅방에 원래 멋지긴 한데 인정. 자, 어쨌든 오늘 이거 한번, 이거 그 제가 그 골드 회원 그 쿠폰 받아가지고 이거 이 또 그 진한 녹차 생크림 케이크 이것만 그 결제 이것만 딱 결제하고 이거 음료는 증정받았어요. 아메리카노는 이거 그 별다방 골드웨어 쿠폰으로 산 건 그 받은 건데 축구 끝났다고 들었어요. 어차피 중계권 없었잖아. 중계권 없어서 어차피 방송 못했잖아요. 축구 끝났대요. 우루과이 이겼다면서. 야, 살다 우루과이. 아, 여기요? 여기 별다방인데 여기가 그 신논현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시끄러운 데예요. 강남 쪽엔 아예 자리가 없고요. 여기 신논현역에서 조금 벗어난 데인데도 시끄러워요.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부러 내가 축구 끝나고 방송한 거예요. 어차피 여기 23시에 문 닫아서 잠깐밖에 못해요. 그래서 한번, 아 이거 뜯어야 되지? 잠깐만요. 아, 이렇게 뜯는 거구나. 이거 네, 이렇게 뜯었어요. 아, 이미 감긴데. 그래서 이 녹차 생크림 케이크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. 그냥 다 녹색이야. 아, 네, 아차님 6개 고마워요. 일단은 다 녹색이고. 와. 말차 크림 되게 진하다. 일단 말차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말차가 녹차 라떼잖아요. 근데 말차가요 이게 말차가 살짝 달 수가 있어. 내가 단 거 좋아하거든. 그래서 이 골드웨어 혜택 중에 뭐 할 거냐 하길래 지금 여기 지점에 이게 딱 한 조각이 남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한 조각 남은 걸 내가 먹고 있는 거야. 내가 어떤 스타일로 달라졌는지는 제가
그 이따 집에 가서 캠바가 또 캘 거예요. 그때 다시 또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어요. 그래요?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베스킨라빈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, 베스킨라빈스에서는 내가 베스킨라빈스에서 먹는 맛들이 있어요. 일단은 하프겔런 6가지 맛을 고를 수 있다고 하면요, 바닐라, 요거트, 녹차, 그리고 뭐 아몬드 시럽 이런 거, 그리고 엄마는 외계인, 하여간 뭐 그런 종류 먹었어. 깔끔한 종류. 나는 과일 맛 잘 안 먹어. 과일 맛 잘 안 먹고 그 막 견과류 막 이런 쪽 먹고. 그렇구요. 그 내가 오늘 머리를 좀 했는데 이게 단 그냥 그 자른 머리가 아니에요. 그 뭐냐, 이렇게 보면 사실 살짝 티가 안 나. 이렇게 옆머리 봐도 티가 안 날 거야. 나 이거 그 오디너리 정장 아닌데. 평소보다 더 잘생겨 보인다? 그거는 이게 콩카라서 그럴 수 있어. 콩카가, 콩카에 원래 셀카가 좀 그 약간 뷰티 기능이 있어요. 기본적으로 자동 카메라가. 그래서 그래요. 아, 이 시간에 그런 건 처음이에요? 어쨌든 최대한 천천히 먹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가 23시에 문을 닫아요. 그리고 요즘 여기 매장에서 방송하면서 먹으려면요, 머그컵밖에 못 써. 그 환경 보호 정책 때문에 그 별다방 이제 종이용 수정 안 주는 거 아시죠? 별다방 이제 전자용 수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이거 멤버십 그 기프트 카드 있는 사람들은요, 그 자기 계정으로 전자용 수정이 날아와요. 빨대요? 이거 그 빨대 재질 바꾼대요. 아니 오늘 뷔페 아닌데 여기 별다방인데요? 그 뷔페 리뷰는 나 얼마 전에 유튜브에 동영상 올렸는데, 이거 빨대 재질 바꾼댔어요. 종이 빨대인가? 그거 쓴다고 하던데 별다방은. 아 맞다, 내가 지금 채팅방에 그 구미연이 왔으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건데요, 그 우리 동네에 그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, 그 우리 동네 옛날에 카페맨에 있었던 장소 있잖아, 그 웨딩 뷔페 옆에, 거기 별다방 들어와요. 지금 아직 그 내부 공사 중이라서 아직 거기 못 쓰는데 우리 집 앞에 별다방 들어와. 우리 집 앞에 사거리에. 소름.
그 전까진 별다방 가려면 마포역까지 나갔어야 되는데, 와, 내가 골드웨이는, 카페벤을 망했잖아요. 그래서, 마포역 쪽에 있는 카페벤은요, 이제, 그, 가든호텔 뒤쪽에 하나 남았어요. 하여간, 그 뒤쪽에 하나 남았고, 그, 지금 내가 여기를, 여기 그, 신논현역 지점이거든요? 지금 내가 신논현역 지점에서 먹고 있는 이유가, 머리하고 나서 먹어서 그래요.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어플 중에 그 메이크업 플러스 써본 사람 있어? 메이크업 플러스? 내가 메이크업 플러스 어플을 아까 막 받아보고 아직 안 썼거든요. 그러니까 그 아 맞아요. 그 아이스 제품에는 종이빨 대신 했어. 그럼 뜨거운 거는 뭐 쓰지? 그게 궁금하다 갑자기. 뜨거운 거엔 뭐 그거 줄려나? 그 머그잔에요. 머그잔에 그 스프 쓰나? 아 노트북 테더링 했어? 그냥 이어폰 끼고 폰으로 보면 되잖아. 아 여기 크림 묻은 거 아깝다. 근데 방송에서 차마 먹기엔 약간 말 그 박준규 씨처럼 그 넬름맨. 그치 스틱은 그대로 쓰죠. 스틱은 어쩔 수가 없어. 아 앱을 안 깔았어요. 근데 솔직히 그렇겠다. 이게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원래 핸드폰에 구글 관련 어플이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유튜브는 깔려 있으니까 보는데. 아프리카 TV는 사람이 굳이 그 찾지 않고서는 깔기가 힘들죠. 아 검색할 게 많아서 노트북으로 테더링해서 보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딜레이일 수도 있어요. 아니 나는 이제 그 뭐냐 아프리카 TV 를 내가 이제 폰으로 방송할 때요. 내가 요즘 집에서 와이파이 안 쓰거든요. 내가 집에서 와이파이 안 쓰는 이유가 우리 집이 와이파이 신호가 내 방이 제일 약해요. 그래서 그 집에서도 LTE 신호 켜놓고 있는데 한 그 예전에 쓰던 요금하고 그 한 이번에 새로 바뀐 요금제 한 달에 그 100기가 쓸 수 있는 거 있잖아. 그거하고 비슷비슷한 거야. 그래서 한 달에 100기가 쓰는 걸로 바꾸고 그래서 계속 한 달 동안 써도 남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폰으로 방송할 때 고화질 쓸 수 있어요. 사실 나보다 이제 야외 방송 더 많이 하는 BJ들은 무제한 쓰거든요. 근데 나는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거예요. 나는 무제한보다 한 단계 낮은데 내가 이제 야외에서 방송을 그렇게 자주는 안 하잖아요. 그래서 아직은 내가 무제한 안 쓰고 있어요. 기가 LTE예요? 나 KT 아니에요. 나 KT 아니고 SK인데? SKT라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즘 이거 앱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 고화질 말고 최고화질 쓸 수 있거든요. 근데 나는 그 여기 화질을 보면요 그
최고화질은 아마 그 해상도가 1080일 거야. 그 어플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제 최고화질을 쓸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거 고화질이에요. 720p. 보통 BJ들이 야외 방송할 때 일반 화질 480p 썼거든요. 근데 그거보다, 그러니까 일반 화질로 그 480 아니다. 일반 화질로 그 576p를 썼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거야. 아니지. 그 뭐냐, 모바일 생방송의 최고 화질은 FHD예요. 일단은 지금 생방송 서비스 자체가요, 2K하고 4K를 제공을 안 해요. 인터넷 방송은 용량이 안 돼요. 그 PC방송도 그래요. PC 캠방도 2K 안 돼요. 녹화는 4K까지 되는데 생방송은 보통 FHD까지 해요. 그래서 이제 최고화질을 쓸 수는 있는데 내가 아직 테스트 안 해봤어요. 네, 유튜브도 FHD까지만 돼요. 그래서 그 내가 아직 최고화질은 테스트 안 해봤거든요. 테스트 안 해봤는데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. 아, 그리고 그 내일 지금 우리 성당이에요. 그 학교 다니는 신부님이 상주하고 계시거든요. 그 신부님하고 내일 식사하는데, 그래가지고 그 내일은요, 그 네, 머리 했어요. 맞아요. 조명 적절히 쓰면 일반 화질 써도 괜찮긴 한데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폰으로 보면 일반 화질도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거예요. 근데 이게 방송 화질을 고화질로 해놓는 이유가요, 나중에 동영상 편집할 때 차이가 나요. 나중에 동영상 그 파일로, 그 PC에서 파일로 받아서 보면 그때 차이가 나. 그래서 그 동영상 편집할 때는 원본 동영상 화질이 좋아야 돼. 그 솔직히 폰으로는요, SD 화질부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. SD, HD, FHD가 FHD, 뭐 QHD, UHD가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파일로 편집하면 차이가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SD 화질하고 HD 화질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? SD 화질은요, 일반 화질은요 60프레임이 안 돼요. 돈 드린 거 아니에요. 나 돈 오히려 싸겠는데? 그리고 이거는요, 이거는 그 드라이 할 때 그 손으로 만져준 거예요. 디자이너가 그 드라이 할 때 디자이너가 손으로 잡아준 거고 뭐 안 발랐어요. 돈 별로 안 들었어. 뭐냐, 한 만 몇천 원밖에 안 썼는데? 아니요, 모바일 방송은 60프레임 송출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파일 볼 때요, 특히 유튜브 앱에서 SD 화질하고 HD 화질의 그 차이가 60프레임 재생을 하려면 HD 화질 이상이어야 돼. 물론 이 갤럭시 S7은요, 그 녹화를 60프레임으로 하려면요, 여기 셀카로는 안 되고 여기 뒤에 후면 카메라로 밖에 안 돼요. 그 FHD 화질만 60프레임으로 녹화가 되고 2K하고 4K는 안 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일단은 그 요즘은, 근데 사실 난 이것도, 요 영상도 나중에 그 편집할 때요, 이제 통으로 올리는 거 말고 편집할 때는 뒤에 뭔가가 붙거든요. 그래서
그 일부러 내가 편집할 때는 프레임을 좀 올려놔요. 편집할 때는 일부러 프레임을 좀 올려놓고 그 뭐냐 그 PC방통이요 내가 60프레임 방송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60프레임 방송하려면 스펙이 좋아야 돼요. PC가 PC가 스펙이 좋아야 60프레임 방송이에요. 그러니까 아 목적지? 왜요? 어디서 내려준대? 뭐 내려야 될 때 지나친 거예요? 근데 보통 통학버스 서울로 오는 차면 기사들이 인간하면 다 내리라고 하지 않나? 그 통학버스가 강남으로 올 때요 보통 그 내 경험인데요 그 수원 신갈 나들목을 지나면 그 신갈 정류소가 있어요. 거기 내려주고 그 다음에 죽전역 근처에 그 죽전 정류소 있잖아요. 거기 내려주고요. 죽전 휴게소 들어가기 전에 죽전역 근처 거기서 한번 내려주고 아 시험 기간 아니라서 그치 보통은 요 시간대 통학버스는 막차 시간대죠. 보통 통학버스가 막차가 학교에서 22시에 출발을 하죠. 22시에 출발하고 근데 22시 막차는 보통 그거예요. 그 야간학부 학생들을 태우는 차예요. 원래 목적은 야간학부 학생들을 22시에 태우는 건데 그 주간학부 학생들이 술 먹고 막차 타고 술 먹고 막차 탄 경우가 꽤 있어요. 그리고 보통 도서관에서 있다가 도서관 문 닫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 앞차를 타죠. 아 그래요? 그 혹시 내일 오면 내일 얘기해. 내일 오면 내일 얘기해요. 나 내일은 미사 가니까. 그냥 그렇고 그 피곤하다. 어쨌든 여기서 한 방송은 한 30분 정도만 틀게요. 폰으로 방송은 한 30분 정도만 틀고 집에 가서 캠방 다시 할 건데 나 여기서 방송 조금 일찍 끄고 나 여기 조명 괜찮아서 여기서 셀카 좀 찍고 가려고. 셀카 좀 찍고 가요. 그래서 셀카 좀 찍고 가게. 커피를 마시는데 나 오히려 왜 이리 피곤해지지? 나 아까 두피 마사지 받아서 그런가? 두피 마사지 받으니까 피곤해. 어쨌든 아 피곤하다. 아 조금 졸려가지고 아 그냥 나 여기서 방송 끌게요. 이따가 나 집에 가는 동안 좀 차에서 좀 눈 좀 붙이면서 가고 그 이따가 나 집에 가서 다시 캠박 켤게요. 집에 가서 다시 캠박 켤게요. 그럼 자 여러분 나가봐요.